김나의 이스로가 경기를 다섯 번째까지 끌고 왔습니다. 신의승까지 나왔습니다. 네, 상대 전적은 압도적이지만 그때의 신의승과 지금은 달라요. 그렇죠. 네, 게다가 신무기는 장착한 신의승이 과연 뻔한 메카닉을 해서 이긴다라면 그것도 이슈가 될 것이고, 하지만 너무 뻔하게 보이는 수를 던지게 되면 이재동이 누굽니까? 과연 통할지. 야, 진짜 이재동의 압도적인 포스 앞에 신의승이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대전 전에 새로운 앨범을 주세요. 신의승에서 끝에 메카닉전 이것도 이재동에게 안 통한다면 그냥 이거는 이재동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거기서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는 신인승 선수가 보여주는 그 하나의 움직임에 모든 인포메이션을 빨리 캐치해야지만 이 경기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신에서 이재동을 잡고 기세를 올릴지 아니면 이재동 선수가 자신의 생일선물 아주 두둑하게 챙기면서 갈지 확인해보자. 신주풍량입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스트로의 다섯 번째 에이스 결정전 선수입니다. 신의승 선수입니다. 그리고 저 그 이재동 선수의 신장입니다. 또 하나의 승리를 챙기기 위해서 에이스 결정전에 등장했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예상이 뻔하게 메카닉으로 되는데, 과연 신의승의 메카닉의 선택이 앞서서 말씀해 주셨었지만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죠. 네, 그것을 알고 대처하는 것과 모르고 대처하는 건 천지 차이거든요. 그렇죠. 네, 과연 신의승의 오늘 준비, 이거 분명히 속전에서 이재동 선수의 출전 가능성이 가장 높게 두고 신의승이 출전한 건데 빌드가 어정쩡하다 하면 그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과연 어떤 선택일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이 눈매에 당한 선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눈매에 이 신축풍령에서 퀸에게 당했어요. 그렇죠. 르카프 오즈의 최고의 에이스, 누가 뭐라고 해도 이재동 아니겠어요. 네. 만약에 에이스 결정전에 신축풍령에 이재동이 나온다 그러면 뭐 퀸의 존재라는 것도 머릿속에 염두를 해둬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코칭 스텝이나 선수들이 같이 뭔가를 만들어야만 신의승 선수의 출전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느냐, 이거 무난하게 운영으로 가서 이겨보겠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상대가 이재동이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 와야만 신인승이 출전을 하는 거예요. 네, 일단 벼락스러 이끌어 맞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신인 선수의 메카닉도 마찬가지고, 이재동 선수의 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알고 대처하면 네. 충분히 대처 가능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퀸은 바이오에너지 일대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네. 지금은 애초부터 중후반에 그 저글링의 난이까지 대비한 메카닉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냥 메카닉 테란 무난하게 가면서, 예, 오른쪽 입구 막아두고, 입구에 벌처 한 개 그냥 찔러주면서, 앞마당에 커맨드 짓고, 예, 방어적 최소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슬슬 운영을 하면서, 예, 중후반에 도모하고 있는, 시작하자마자 좀, 게임 자체를 좀 넓게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지금, 빠르게 가스를 가져가고 있는 신의승 선수, 이러면서 또 상대 정찰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 이재동 선수의 그 눈빛 속에서 신의승 선수가 과연 메카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오버로드가 가면서 배럭의 위치도 확인할 것이고, 이런 뭔가 약간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감지를 할 겁니다.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자 오버로드 준비를. 오, 이거 위치가 너무나 기가 막힌데요. 오버로드 한기가 굉장히 독특하네요. 네. 지금은요, 제가 오른쪽 입구를 저글링의 입구를 좁히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라, 예, 지금은 그냥 상대방이 드론 정찰에 왔을 때, 네. 예, 상대방에게 몰래 배럭이 어딘가 있는 척 겁을 주고, 네, 그러면서 그냥 뭐, 당시 겁을 줄 생각이었었는데, 일단은 오버로드를 대놓고 메카닉이에요. 내 메카닉은 알아도 못 막아. 라는 걸 그냥 미리미리 보여주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대놓고 메카닉이에요. 자, 일단은 신의승 선수는 자신의 그 장기를 일단 선포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앞마당의 처리까지 다 살펴본 신의승 선수. 자, 저그의 움직임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저글링 지금 6개 다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결국 벌처 하나로서 일단 수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재동 선수는 저 저글링 전부 다 보여줘서는 네. 안 되겠고요. 네, 지금은요, 저글링 바로 앞에서 오버로드로 센터 지역을 보는 겁니다. 상대방의 벌처가 혹시라도 공격을 온다라면, 혹시라도 공격 올 때 뒤로 돌아가서 스피드업 해버려가지고 레어 끝나자마자 스피드업, 상대방의 본진 난입, 이런 식으로 피해를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건데요. 네. 자,
1단 레시브 한쪽을 밀어 넣었는데 성공했습니다. 신인수 선수. 저글링 바로 볼 이건 무조건 찍은 거고요. 네. 일단은 저글링으로 벌처를 일단 한번 막아주면서 가겠다라는 건데. 그렇죠. 언덕에서 지키기면 지금도 기회인데요. 지금도 야, 괜찮은데요. 이거 근데 숫자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어 이거 좋아요. 앞마당에 일꾼 두 개가 막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 많으냐고요. 저글링이 뒤입니다. 들어가는 다 이, 지금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피해줄 수 있어요. 들어가죠. 자. 자 붙습니다. 벌창기가 안 나오고 이제 에드원이 붙어 있어서 좋습니다. 그렇죠. 추가 번째가 늦어. 들어가요 이거. 아 저글링 올라오면서 벌창기 좀 같이 만세요 저글링에. 자 안쪽. 아 이러면 안 되죠. 아 이거 또 다시 이거 벌써 그래도 아직까지 저글링에 추가가 없기 때문에 컨트롤 괜찮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 스피드업된 저글링으로 스피드 안 된 벌처 잡으려면 잡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 아 이거 모든 오, 컨트롤에 신기성. 목숨을 걸면 맞기는 합니다만. 네. 아 정말 하네요. 네 이런 상황을 너무나도 많이 겪어본 듯한 예, 그런 움직임이죠. 네. 아주 침착하게 예, 상황을 넘겨지면서 네 지금 이럴 때 벌처 스피드업해서 더 압박을 해줘도 되는 거고요. 네. 자 일단 예상 외로. 아, 사실은 저글링이 막히자 약간은 그 이재동 선수 전략적인 그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저글링 뛰어 내려가고 시작하고요. 벌써 두 개, 세 개째. 자, 이제는 아니에요. 아, 이번에 위치가 이렇게 쭉 좋지 않은데요. 저글링 밀어넣는 거 실패합니다. 이재동. 저글링 뮤탈 올인입니다. 예, 지금은 다른 방법 없어요. 지금 저글링 뒤로 우회하는 플레이 괜찮아요. 아, 뒷부분이 들켰어요. 뒤쪽 이동하는 거 걸렸습니다. 벌써 좀 쫓아갑니다. 9시로 쫓아가면서 저글링 견제 들어갔고 또다시 생산된 저글링 이제 그리고 스파이 올라가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다 잡아줬습니다. 지금부터 아모리에서 아모리 완성시키고 공업하면서 그냥 사전거리 업그레이드 지금부터 찍게 되면요. 아 진짜 이거 슬슬 그림이 신승의 예 그런 압도적인 분위기로 못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아 신승의 메카닉을 이제 넘어오네. 신승의 메카닉의 핵심은 벌처인데 다시 한번 저거 4개 들어갔어요. 네 존재감이 달라요. 그렇죠. 벌처 초기 아 지금 아까 저글링도 잡아줬는데 드론을 못 잡겠습니까? 네 이건 신인승 선수의 와 진짜 대놓고 메카닉 뻔한 메카닉이지만 오버로드처럼 상대방의 본질 보면서 맞춰하면 이긴다? 네 라는 거예요. 야 자, 이것도 썬클 안답니다. 야 벌쳐 드디어 뮤탈 나오는데 털에 찧어버리게 되면요. 자 그리고 골리앗도 나왔습니다. 털에 굳히기 털에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것저것 털의 건설 뮤탈 리스크 양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6개 골리앗 있고요. 털에서 위치만 있으면 충분히 막아줄 수 있는 신인승 테란. 야, 여기에서 저글링이 서포팅을 해줬어야 되는데 네. 그 뮤탈리스크가 활약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원래 밑바탕이 깔려있어야 되는데 아 지금은 신인승 선수의 정말 완벽 대처 완벽 대처 앞에 뮤탈리스크로 활약할 수 있는 네, 곳이 마땅히 없습니다. 자, 이 약간의 그 빈틈을 한번 노려보는데 일단 털에 때문에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이재동 일단 상대편 그 진지 앞에서 맴돌고 있는 뮤탈리스크 본진 지역에 들어오는 없습니다. 앞마당에 저글링으로 털에 깨고 골리앗 내려오게 하고 골리앗 잡아먹기. 그렇죠. 근데 이것이 유일한 변수인데 앞마당을 그냥 들어버리면서 골리앗만 모아도 되는 거예요. 야 신희 선수는 알아요. 이게 올인이라는 걸 압니다. 아 좋지 않은데요. 안에서 내려오죠. 자 저글링 뛰어드는데 네. 맞아요. 뮤탈이 김혜영 이세동 네, 모든 걸 걸고 저글링 계속 와요. 저걸 다져요. 저글링 계속 이세동 근데 지금 무조건 저글링 찍고 와야 되는데 골리앗이 세네요. 골리앗이 버텨주면서 뮤탈리스크 하나하나 사라집니다. 하나 두 기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신인승 입장에서는 털에 낚임없이 더 건설해줘야 되겠고요. 문제는 뮤탈도 추가된다면 모르겠는데 뮤탈이 아닌 갑자기 저글링만 추가되는데 극상성 유닛이 골리앗이 계속 나온다라는 건 야 와룡 신인승 진짜 이제 올라가면 됐어요. 승천할 때 됐어요. 네, 이제 승천합니다. 네. 자, 대회전군의 해법. 언덕 위에 있는 거 보세요. 그냥 앞마당 들면서 한 번만 막아도 이재동이 힘이 그렇죠. 빠져요. 자, 일단 저걸 들어왔습니다. 힘 써서 저걸 들어왔는데 뒤쪽에서 빠져주고 있습니다. 가야 돼요. 이재동 가야 이러, 됩니다. 이러면서 다시 같이 돌아야 돼.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괜찮아요. 왔어요. 이제 저걸 유탄 골리앗 너무 맞습니다. 이재동. 이재동의 반격이 여기까지인 분위기입니다. 점점 무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의 저그의 힘을 제대로 보였던 바로 이 신축 풍령에서 메카닉 신인승을 만나서 이렇게 휘둘리고 있습니다. 아 신인승의 메카닉의 핵심이 그 벌쳐 나올 것을 알았습니다만 제대로 막지 못한 채 이렇게 힘들고 있습니다. 팩토리 더 늘어나요.
네, 그 저글링이 막힐 때 상대방이 막 일꾼 막 나오면서 몇 개 잡히고 맞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나왔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드론 보충하는 시간인 거 아는 거예요. 상대방이 올인 막히니까 드론 보충하겠구나. 그렇다라면 가야지. 이거 앞마다 뒤로 돌아가서 볼래야지 존 멀리 쏩니까? 네, 그렇게 돌아가도 되는 거고요. 아 진짜 이재도 선수 너무 나큰 위기까지 몰리면서 연승 분위기에서 좀 어려운 상황까지 몰리고 말았는데요. 야, 이렇게 자 일단 앞마당 네. 네, 앞마당 그냥 HCG 보이면서 바로 진출해도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 붙어갑니다. 네, 아직 완성 아직 안 됐고요. 하나. 아주 완성 안 됐어요. 드론 내려오고요. 드론 내려오고요. 그냥 잡아줘도 이익입니다. 잡아줬습니다. 신희승 네, 자 물정 한번 살펴보죠. 네, 골리앗이 성큰의 대형 유닛이기 때문에 워낙 약하긴 하지만 수가 많다 보니까 네, 그리고 지금 뭐 정면장만 조여놓고 팩토리 그냥 4개 정도 늘려놓으면서 병력만 찍어내면 되는 상황의 신의승이에요. 자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 자 골리앗들을 더 생산하고 있습니다. 신의승 선수 자 팩토리 4개의 팩토리에서 골리앗들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야 저글링 힘 못 써요. 올라가면 그냥 바로 끝날 수 있습니다. 신의승 자 히드라 리스크 나와봤자 지금 이제 또 모여도 뭐 한 부대 아직 모이려면 아직 멀었고요. 자 이제 기다리지 않습니다. 신의승 네, 올라갑니다. 네, 이미 다친 예 그냥 뭐 석금 하나 깨주고 아 드론 나오는 것도 아픈데요. 그래도 이것까지는 수비가 되죠. 아주 예 되긴 하는데 또 다시 골리앗이 골리앗에게 주문 올라갑니다. 네, 여기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잡히고 어렵네요. 드론도 잡히고 또 잡히고 올라갑니다. 신의승 네 안 돼요. 이제도 전에 이제도 안 됩니다. 이제는 이제도 아무리 역전을 많이 보여줘도 이런 상황에서 역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히드라이스크 때 도착했고 다음은 히드라이스크 드론이 없습니다. 드론이 없어요. 골리앗 3개씩 다 옵니다. 그리고 다 잡혔고 지우즈 신의승 와 짜릿한 3차 5세트를 그것도 1인팀 르카포 주를요. 1라운드 때 당한 걸 고스란히 돌려줬어요. 3차 5세트 당하면서 그렇게 1라운드에게 승리를 헌납했던 리스트로인데 2라운드에 똑같이 그것을 보답했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저그에게 큰 숙제를 또 한 번 다시 안겨주는데요. 알고 있는 메카닉 야 이걸 못 막다녀 이재동이요. 뻔히 알려줬습니다. 나 메카닉 네. 할 거라고 지혜 약간 동생 1분도 안 걸려고 알려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위와 형태의 그림을 짜온 게 아니라 좀 가난하게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전략을 선택한 이재동 선수. 야 정말 와령 신의승의 전략과 컨트롤 앞에 경기를 내주고 받았습니다. 자 이재동 선수 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지는 것이 이상한 선수였고 분위기 첫 번째도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지지 않을 것 같은 이재동 선수였기 때문에 지금 신의 선수의 승리가 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동 선수 초반에 저글링으로서 찌르는 게 굉장히 좋았는데 그걸 컨트롤로 극복한 신의 선수 그 이후에 대처 벌처 두 개 나님이 너무 아쉬웠어요. 자 신의 선수가 이재동 선수를 붙잡으면서 3대로 이스로가 능가 포즈를 잡습니다.